안녕하세요. 매일신문 아나운서 임수빈입니다. 오늘의 국내외 정치 이슈 알아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북한이 73일 만에 탄도미사일 도발을 재개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12일 오전 7시 10분쯤 북한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여러 발 포착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이 이날 쏜 탄도미사일의 속도와 고도, 그리고 비행거리와 기종 등 정확한 재원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일 당국과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 6차례 대남 쓰레기 풍선 도발에 이어 이번 탄도미사일 도발까지 나서면서 도발 유형을 다양화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응급실에 근무 중인 의료진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일명 의료진 블랙리스트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블랙리스트는 환자 곁을 지키는 의료진들에 대한 조롱과 모욕이며 개인의 자유 의사를 사실상 박탈하는 비겁한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는 젊은 의사들의 선의와 양심을 믿는 우리 국민에게 큰 실망을 주고 환자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행동이자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로 정부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하고 경찰과 의료계에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또 한 총리는 추석 연휴 응급실의 진료에 대해선 정부는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가 산업단지를 청년에게 매력적인 공간으로 바꿔내기 위해 오는 2027년까지 문화융합선도산단을 10곳 선정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국토교통부는 12일 오전 개최된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문화를 담은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합동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지난 2월 경상남도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청년이 살고 싶은 문화가 풍부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후속 조치로 마련됐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최근 태풍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베트남에 우리 정부는 우리 돈 26억 8천억 원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7일 태풍 야기가 상륙한 이후 폭우가 계속되면서 베트남에선 사망 실종자가 300여 명에 육박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지원이 피해 지역 복구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매일의 정치 이슈 임수빈이었습니다.